않았습니다. 그렇습니다. 뭐 저 허 감독은 사실 예. 하여튼 뭐 아들 웅이 경기도 볼 겸사 또 이제 대표단을 또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. 또 여러 팀을 돌아가면서 경기를 보고 있을 겁니다. 그렇죠. 자 오늘은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현재까지 허웅 선수 2득점을 기록하고 있고요. 자 사실 허웅 선수의 아버지 바로 허재 감독은 2002-2003년 바로 이곳에서 아들이 입고 있는 팀의 유니폼을 입고 우승을 만들어낸 주역이었습니다. 그렇죠. 여기 뭐 영구 결번이죠. 그렇죠. 네. 천하통일 2002-2003 시즌은 바로 당시 TG3보의 허재 선수가 김주성 루키였잖아요. 당시에는. 그렇습니다. 그때 데이비 잭슨이라는 선수가 굉장히 그 득점 기계도 한 선수. 예. 아주 중거리가 좋은 선수였죠. 이 선수가 함께 허재 선수가 우승을 이뤄냈고 이렇게 영구 결번에 영예까지 안았습니다. 자 이렇게 영구결번에 영예를 아는 팀에서 아들이 뛰고 있다. 아, 참 이 부분도 이색적인 또 참 이슈가 될 수 있는 스토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